어렸을 때 할머니 무릎에 기대거나 앉아서 옛날 얘기 들었던 추억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런 IT 기기를 통해서 옛날 얘기를 듣는 이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그 따뜻한 할머니의 품 또 정겨운 목소리를 대신해서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동화 구연가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퇴직 후에 이야기의 할머니로 활동 중인 우리 김흥재 씨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화구연가 네. 이야기 할머니 김흥재입니다. 아, 뭐 지금 이렇게 인사만 해주셨는데도 막 너무 정겨운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네. 네. 제가 복도에 나타나면은요. 네. 아이들이 야, 이야기 할머니다. 이야기 할머니. 그러면서 손을 흔들어 줘요. 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신 어머니는 네. 이야기 할머니세요? 그러면서 아,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막 달려서 안기기도 하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동화 구연가라고 하면요. 책을 좀 재미있고 아주 신명나게 잘 읽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동화 구연가는요. 네네. 그 동화 속에 들어있는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이야기를 예. 목소리로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오. 말하면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연기 능력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네. 목소리만 가지고 하니까 오. 목소리의 높낮이라든가 네. 강약이라든가 이런 걸로 아이들에게 그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렇군요.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어떤 이야기들을 보통 좀 읽어주시나요? 저희가 하는 것들이 보통 전래 동화나 네. 창작 동화 이런 것들을 해요. 전래 동화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네. 그런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이고 네. 창작 동화는 이제 그 작가들이 아이들 연령에 맞추어서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내용을 작품으로 쓴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면은 아이들이 좀 정말 뭐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좀?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네네. 그런 이야기 속에 자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것이고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네.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듣고 보니까 아마 꿈과 희망을 정말 무럭무럭 심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는 뭐 진짜 놀거리가 워낙 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 쫓아다니면서 책 읽어주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좀 읽어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아이들이 할 게 많으니까 얘기를 좀 읽어주고 뭐 해줘도 과연 집중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의문도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근데 네. 아이들이요. 참 집중을 잘해요. 오.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예. 뭐 손뼉치기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아이들을 집중하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손유의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에 푹 빠져들게 돼요. 네. 그러다가 보면은 좀 한눈파는 아이들도 있고 물론 있겠죠. 또 옆 사람하고 속은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네. 그러면 제가 이야기 톤을 조금 낮춰요. 그럼 아이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저를 쳐다보게 되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아, 누구든 처음 너무 예쁘게 앉아서 이야기를 듣네 라고 잘하고 있는 아이를 칭찬해 주면은요. 아이들은 모두 다 자기들도 칭찬받고 싶어서요. 모두 다 따라와요. 그러게요.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 듣는 순간순간마다 저도 뭐 이렇게 빠져드는 막 그런 기분이 다 드는데, 지금은 말이죠. 아이들 유치원에 좀 찾아가서 얘기를 읽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네. 네. 일주일에 세 번 가요. 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제가 가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오후에는 또 데이케어 센터라고 네. 치매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네. 가서 이야기 봉사를 하거든요. 네. 치매 어르신들은 아이들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그렇군요. 네. 그럼 아이들 대상으로도 하시고 어르신들을 예, 대상으로도 예, 하시고 예. 이렇게 좀 연령대별로 뭔가 좀 차이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유치원 아이들이 보통 네. 5세 반, 6세 반, 7세 반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5세 반과 7세 반을 비교해보면 네.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이야기 제목 속에 네. 소년 홍섬이라는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7세 반 아이들은 소년이 남자아이를 가르치는 거고 네. 또 그러면 여자아이는 뭐라고 부르지? 그러면은 소녀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7세 반 아이들 네. 같은 경우에. 그런데 5세 반 아이들은 잘 몰라요. 아직 잘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그거를 쉽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야, 그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들도 참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나이대별로 좀 잘 구분해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 정말 많이 하시겠죠? 네.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요. 네.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읽어요. 한 10번 정도 읽으면은 이야기의 그 줄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소리를 내서 읽어요. 네. 대화체도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녹음을 해서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고쳐가면서 다시 해보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여러 번 자꾸 연습을 해서 네. 이제 이야기가 맛깔스럽게 되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하죠. 이야. 예전에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능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어느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몇 개 정도는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알고 네. 있는 거는 한 100개쯤은 될 것 같아요. 100개나 되나요? 그런데 이제 네. 실제로 이제 아기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예,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네네. 대화체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은 해야 되지요. 예. 제일 자신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게 있나요? 저도 좀 기억이 나나 한번. 아,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 한 이야기인데요. 두더지의 신부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한두 소절만 조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옛날 땅속 두더지 마을에 두더지 부부에게 예쁜 아기 두더지가 태어났어요. 아유, 우리 아기 너무 예쁘네요. 우리 땅을 잘 파는 아기로 키워요. 그럽시다. 이 세상에서 땅을 제일 잘 파는 두더지로 키워야지. 아빠 두더지와 엄마 두더지는 너무 좋아했어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야, 제가 잠시 정말 그 동심의 세계로 쏙 빠져드는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요. 아이들이 집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